요우 상식벽은 홀다 센서 스튜입니다. 이번 7월 11일에 리투아니아에서는 나토 정상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선 나토 동맹국과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 가이드라인을 GDP 대비 최소 2%로 하는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방위비 지출 확대를 추진해왔지만 각국이 기존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지 못한댔다는 조처로 풀이가 됩니다. 사실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튀르키예의 기조가 사뭇 달라진 모습입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7일에 이스탄불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항상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지지를 표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리투아니아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럽 국가들을 순방하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가 필요하다며 우크라이나 가입 문호를 열어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가 가입할 것이라는 신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과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적 경제적 긴장이 높아진다며 나토 가입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튀르키예가 갑자기 이런 기조를 보이니까 러시아 입장에선 다소 당혹스러운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튀르키예가 러시아 뒤통수를 한 대 때린 게 있었는데요. 마리우폴 전투에 대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수십일 동안 전투를 이어나가며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마지막까지 항전을 펼쳤는데요. 마지막까지 항전을 이어오다가 결국에는 항복을 했습니다. 당시 약 수천 명의 병사들이 포로로 붙잡혔고 2022년 9월에 튀르키예 중재로 아조우스탈 사령관 5명 등에 풀려났지만 종전시까지 튀르키예에 머물러 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500일을 기념해 이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귀환했는데요. 러시아는 즉각 이에 대해 반발하며 합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죠. 합의에 따르면 지휘관들은 전쟁이 종식될 때까지 튀르키예에 남아있어야 한다며 반발하였고 이는 우크라이나와 튀르키예 모두 협상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토 회원국들이 튀르키예를 강하게 압박한 결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튀르키예는 지휘관들이 귀국할 수 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하진 않았으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석방을 도왔다며 감사를 표했다는 것을 보아 튀르키예에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과 다른 관리들이 체코 항공기 함께 탑승하기 전에 미소 짓는 지휘관들과 악수하고 포옹하는 모습을 담은 1분짜리 동영상을 함께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튀르키예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휴전 협상을 주도하는 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분쟁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에르도안의 이러한 발언은 푸틴의 등에 칼을 꽂는 격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르도안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에 크렘린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면 추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럽 국가들은 튀르키예의 이런 발언에 힘을 싣는 모습인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현재 나토 회원국이 31개국인데 포르투갈을 마지막으로 나토 회원국 23개국이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지지하는 의사를 밝히면서 나토 내부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찬성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과 같은 나라들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도발적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 푸틴 대통령이 친애하는 친구라고 밝히는 등 튀르키예와 러시아는 정치적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것과 8월달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튀르키예를 방문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봐서는 중재제 역할을 담당한 튀르키예가 전쟁을 중지하기 위해 이런 선택을 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경우에는 중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중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협정을 성사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번 기자회견에서 포로 귀환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경청하였고 러시아의 입장을 경청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포로 귀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밝혀서 포로 교환에도 청신호가 밝혀진 모습입니다. 물론 미국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7월 10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고 나토 자체가 분쟁 중인 국가는 가입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대원칙으로 두고 있으며 나토는 회원국 가입을 희망하는 나라 모두에게 문호를 열어두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 신규 회원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의 기조가 바뀌었다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미국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군사동맹 가입 자격을 얻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이번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데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은 모습이라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